2013년 4월 사상 최대 수입차 판매를 기록한 대한민국. 수입차는 이제 내수 시장의 13%의 비율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. 세계 각지의 수입차 중에서도 특히 독일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. 벤츠, 아우디, BMW. 특히 이들의 베스트셀링카는 가격, 디자인, 성능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. 만약 당신이라면 이들 중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겠습니까? 소개드립니다. 독일 3대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차들입니다. 와! 이 보이시나요? 번득번득한 이 마크 BMW 520D.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 세단. 설명이 필요 없죠.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. 예. E20CDI라는 모델이에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네. 자동차 한 대가 있네요. 이거 뭔가요? 이거 무슨 뜻이에요? 좋은 건데. 이거 A6잖아요. 아우디 A6. 예, 예. 아. 이 세 분들이 각자 네. 한 대 마음에 드는 차를 잡아서 네. 성능을 대결을 해보시죠. 오케이. 오, 네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네. 나는 BMW 갑니다. 저는 대세 아우디. 아. 그럼 뭐 저는 당연히 저한테 늘 고급스러운 차 줬으니까. 왜 이래? 벤츠. 국내 최초 토종 자동차 버라이어티 카톡쇼에서 전격 비교합니다. 국내 대표 수입 디젤 세단 왕좌는 과연 누구에게 들어갈지 기대해주세요. 카톡쇼 출발!